지금부터 평균 2,568위원 국장님 오신 날 전쟁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상주를 모시겠습니다. 세계에서 광명의 세계로 전환되는 시간입니다. 여주에는 12만 인구가 있고 12만 인구를 대표하는 여러 어르신들이 계시고요. 또 이충식 의원과 이번에 김성교 국회의원 당선인 그리고 도의원님 또 시의원님들 또 이렇게 대한노인의 여주시지구 김병욱 회장님께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주시 시의원 모두가 함께 해 주셨고 오늘 정병윤 의원님께서는 아마 해외 출장 간 걸 믿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도 의원님들도 이렇게 함께 해 주시고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주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오늘 이렇게 광명을 밝히는 이러한 마음을 365일 여주 시민과 함께하는 그러한 불을 밝히는 정신으로 우리의 여주불교 사업연합회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주시장 이충호입니다. 오늘 5월 15일이 평균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여주 불교 사업연합회 지원법진승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과 함께 봄축사 자문식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생로봉사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깨달음을 열어 노여움과 아픔을 따뜻한 자비로 바꾸게 하셨습니다. 오늘 전등식이 고해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어둠을 걷어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가르침의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전등식을 준비해 주신 우리 지행 법진 승인 등 상암연합회 회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부처님의 자비가 봉축도 앞에 밝혀진 따스한 뜻으로 온 무리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우리 22대 국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여주신님께서 해주시도록 해서 깊은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비 광명의 빛의 풍요에 우리 전등이 그래서 정말 5월 15일 부처님 오신 날 또 계속 이어져서 한 해 동안 밝은 빛으로 인해서 우리 여주 시민이 밝은 마음과 밝은 미소로서 함께 정말 동고동락하면서 여주가 발전되기를 기원해 드리고 또 우리 시민 모두가 건강을 기원하는 그런 날이 됐습니다. 그동안 또 이 전등식을 준비해 주신 우리 법진 스님과 큰 스님과 또 우리 스님들께서 이렇게 또 같이 함께 동참을 하시고 저를 늘 존경하는 우리 김경옥 지혜장님 비롯해서 모든 기관 사회단체장님들이 오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또 본인님들 우리 시민님들 감사드립니다. 정말 자비관을 하시고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사진 촬영이 있을 것 같고요. 정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소개는 못 드렸지만 정말 참석해 주신 여주 시장님, 유초 시장님, 김선교 국회의원 당사님 또 그리고 우리 동의원님, 우리 시의원님 더군다나 이렇게 제일 먼저 오신 육불선 부의장님 어디 계시죠? 감사합니다. 저희는 마지막에 오신 우리 박지선 의원님도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